총선 이후에 좀 지급된다니까 말은 한 달이지만 급여를 못 받는 입장에서는 거의 두 달 가까운 무급 상태이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 지급될 거라 걱정하지 마라.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뭐 수당을 받으려고 왔던 것처럼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더라고요. 초상이라서 좀 많이 이렇게 병원하고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도 좀 체계가 좀 불잡힌 부분 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늦어서 좀 하니까. 사실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마음 가지고 가면 마음이 무거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씩씩하게 다녀.